오케이, 아시아프입니다. 자, 제 후보가 668-Q5예요. Q5. 4 in 1. 자, 네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한다는 데프인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고요. 자, 박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안 해드렸군요. 자, 이게 설명서 안 해드릴게요. 뭐또 들어있는 소리 들리네. 설명서. 아, 설명서에 조그만 그 설명서네요. 자, 이렇게 메인 설명서하고 이제 메인 설명서. 어이구. 아, 중국어로 돼 있네요. 중국어. 중국어. 설명서가 이렇게 한 장으로 긴걸또 하려고 하니 다 보여. 아, 한쪽은 중국어, 한쪽은 영어네요. 오케이, 일단 설명서도 중요하지만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들어있나? 오, 좋아요. 자, 조종기. 그쵸, 사고 친거 아니에요? 조종기가 이렇게 빠지는 거네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빠집니다. 오, 여러분 그 손잡이에 흘리지 않게끔 여기에 꼼꼼꼼꼼 나와 있어요. 꼼꼼꼼으로. 자, 헬기. 얘들은 다. 얘들은 뭐다 이렇게 빡빡하게 돼 있죠? Q 제품 이름이 아까죠? Q50 아 Q5 668-Q5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Q5는 Q5라고 하죠. Q5는 전 뭐든지 다 타이트하게 돼 있네요. 제조할 때 제조사의 그 마음을 알수 있어요. 되게 타이트하겠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유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개봉하면서 개봉기를 하면서 이 회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뭐그 뭐냐 조금만 이렇게 좀 비교해보서 보면요 다른 제품도 틀리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봐봐, 벌써 여기는 드론, 그 다음에 바퀴,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하드 케이스, 상세 이것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드는 애들 같아요. 다른 제품은 좀 적잖아요. 다른 제품은 보통 요만한데 벌써 박스가 4배만 4배. 물론 그 이유가 이런 액세서리 들어있어서 그렇겠죠. 이해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잘 날라야 되겠죠. 잘 날릴 것인지. 자, 이만한 헬기도 있네요. 중간중간에 제가 미니 드론을 치면 많이 나오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되게 소개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럼 배터리 무엇이 들어있을까? 무엇을 넣어야 될까 볼까요? 자, Q5는 Q5 같은 미니 사이즈 배터리. 자, AA 사이즈가 아니라 더 조그만 AA 사이즈, 이거 2A 사이즈 말고요, AA 사이즈 돼야 됩니다. AA 사이즈. 자, 개봉기 잘 보면서 어떤 배터리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딱 사람들이 신나겠다고 왔는데 동네 편의점에서 배터리가 안 팔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배터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가끔 가다 또 저희가 또두 개씩 사면 또 배터리 서비스 드려요. 자, 이렇게 넣어서 집어넣고요. 자, 넣자마자 물캔거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에 헬기를 넣습니다. 헬기를 딱 켜자마자 보통 빨간색이 앞에 되는 빨간색 뒤로 해놓고, 자, 마찬가지로 키고, 그다음에 띠띠 했네요. 위 올렸다가 내리면은 오 되네요. 자, 한번 날려볼게요. 자, 날리기 전에 제가 잘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요 가드도 한번 이용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날려볼게요. 우와, 부드럽다. 바로. 스탑. 잠깐만요. 에어컨 잠깐 꺼주세요. 자, 그만큼 에어컨 바람, 항상 얘기했지만 좀 날씨가 덥잖아요. 7, 8월에는 에어컨 잠깐 켰는데 역시나 미니 드론은 에어컨 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컨 바람 없이 아주 환경적인 요건이 드론 날리기 좋은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든 다음에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날리죠? 되게 부드러워요. 오, 어때요? 잘 날리지 않습니까, 지금? 잘 날라요. 오케이. 힘도 좋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아서 사용해볼게요. 어디 갔을까? 이따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드. 제 1차적인 가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드. 딱 올리면은
얘는 위에서 살짝 내릴게요. 아, 굉장히 쫀득쫀득하네요. 보시면은 쫀득쫀득쫀득쫀득. Q5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이렇게 가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딪히더라도 안 망가질 것 같아요. 땅 부딪히더라도 안 망가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려볼게요. 바람이 딴 것보다 세네요. 아까 바람보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재 부품 악셀을 옆에 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기자재를 나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휘청휘청해요. 역시 무게중심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쵸? 휙? 순간이동 같지 않습니까? 순간이동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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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순간이 휙? 휙? 그쵸? 오케이. 자, 안정될 때 굉장히 안정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짠! 굉장히 안정스럽죠? 오케이, 안정스럽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카메라맨님. 굉장히 안정스럽네요. 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 안정스러운 걸로 본다면 Q5 굉장히 안정스러운데요. 자, 하지만 저는 할게 너무 많습니다. 자, 뭘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잡고, 메인 잡고 뜯습니다. 뿅, 뜯으면은. 자, 여러 가지 바퀴가 있는데요. 그 바퀴 중에 하나만이라도, 네 바퀴 하나 해볼게요. 자, 다 끼우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큰게 있네요. 이렇게 큰 게. 아, 아하.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네개 있죠, 네 개. 네개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짜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큰 거짜리는,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요거 잠깐 대기. 요거는 요거. 요거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저는 날리고 싶은 게, 하나짜리 큰거 날리고 싶어요. 이게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자, 위로 가야지 중심이 나오겠죠? 자, 위로. 자,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위로 가게끔 하세요. 위로 가끔. 자, 그래야지 중심이 맞을 거예요. 자, 저는 요 제품을,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자, 누른 다음에 얘를 끼는 거겠죠? 처음 해봐요. 끼는 거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날아가나요? 아, 날아가네요. 날아간 다음에 땅에 많이 논다면? 땅에 논다면은 어떻게 되겠죠? 땅에 놓으면은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위로 살짝 시키고 앞으로 밀게요. 살짝 시키고 앞으로 밀면은? 오케이. 자, 뒤로 하면 만약에 올린 다음에 뒤로 하면은? 오. 자, 이렇게 바퀴를 이용해서 거의 뭐저 뭐라 할까? 여러분 그 트랜스포머는 아니지만 움직이는데요?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앞바퀴, 뒷바퀴가 있는데 이제는 네 바퀴를 아예 달아볼게요. 네 바퀴.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자, 방향이 얘가 이렇게. 자, 방향이 어떻게 있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 빨리 하는 방법 아시나요, 여러분? 화면 빨리. 화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삐리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알죠, 여러분들? 예,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아직까지 많이 못 찍었잖아요. 나중에 유튜브 동영상 하면서 좀 많이 배울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혼자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드론 쪽에는 많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편집 쪽에는 많이 약하네요. 도와주실 분 있으면 연락하세요. 자, 야, 얘는 바퀴가 조그마해요. 그쵸? 바퀴가 조그마해요. 잠깐만, 제대로 안 나오는데, 각도가. 자, 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안정적으로 갈것 같은데, 얘도? 얘도 안정적이네. 오히려 얘가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해주는데, 스테빌라이저. 여러분들 아시죠? 스테빌라이저 역할. 비교해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날개가 있을 때는 휘청휘청거려요.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땅에 놔둘게요. 땅에 놔둘 때 앞으로 가나 안 가나 볼까요? 앞으로 밀고. 아, 얘는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덜하네요.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뒤에 가는 거는 연습할 때는 요 큰, 제품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날릴 때는 이렇게 잘 날라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Q5도 날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5, 4, 3, 2, 1, 마무리할게요. 오케이.